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번 주말까지 일주일만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월요일 오늘부터가 진짜 긴장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칫하다간 최고 2천 명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잠시 뒤에 김호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먼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부터 보면요. 오늘 확진자가 248명. 그러니까 네. 지난주 평균이 한 300명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많이 내려간 건가요?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한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떨어졌다.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전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실 엊그제까지 300명 이상이었고요. 네. 일요일인 어제 299명, 300명에서 한 명 모자랐고 네. 오늘 248명이라 조금은 한숨을 돌리는 건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인데요. 일단은 계속 국내 감염자가 238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제일 오늘 방역당국이 위험하게 보는 것은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21%를 넘겨서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는 22%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전파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에나 퍼져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하고 이번 주에 정말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동선을 숨기고 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안 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면서요? 네, 계속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중에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대목이 네.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자. 근데 사랑제일교회 발이 교인뿐만 아니라 방문자도 있고 접촉자도 있고 N차 감염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네.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도 그렇게 늘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런지는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비협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선 공개를 역학조사에서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자 광주에 최근에 네. A씨 가족 5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 A씨 부부와 그 자녀들이 사실은 모두 다 5명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거든요. 네.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는 이 5명은 각각 이 가족이니까 모여 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직장 또 생활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려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접촉자로 분류돼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는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제 그럴 겁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가 직접 언급한 중에도 예를 보시면은 지금 제주도에 온천을 이용했던 목사 부부가 그 자신들의 동선을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또한 일주일 동안 감염 이 전파 가능성이 계속 방기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아직까지 네. 이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네. 2천여 건 이 정도나 네.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사랑제일교회랑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네. 자, 이렇게 본인이 사랑제일교회인이 아닌데 왜 나를 검사하려고 하느냐라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건소와 협의해서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짓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처벌보다는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가장 위험합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족 또 이웃 또는 다른 그런 교회의 어떤 교인들께도 전파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쨌거나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검사를 네. 받지 이제
않게 되면 여기에 네.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예, 우선은 이 저 검사를 받지 않고 통보가 왔는데 혹은 뭐 이것을 이제 피하거나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본인이 확진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비를 본인이 내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경우 이때는 이제 타인의 치료비와 방역 비용까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구상권의 내용인데요. 상당히 소탐대시를 하거나 큰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중엔 고령자 비율이 또 높고요. 자, 자연스럽게 위중증 환자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제 전문의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지적했던 게 병상이 부족할 거다라는 문제, 이 문제를 네.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놀랄 만한 이제 지표 하나가 뭐냐면요. 위중, 중증 환자. 그러니까 이제 좀 상태가 아주 위중한 네. 중증 병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8월 20일 10명대에서 네. 지금 8월 30일 7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7개 가까이가 폭증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다 고령자예요. 60대 이상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병실은 남아있는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지금 25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서울이 16개, 경기와 인천은 한 자리수고요. 다 합쳐도 지금 25개니까 그럼 지금 열흘 사이에 70명으로 한 60명 가까이 늘어난 걸 본다면 하루 이틀이면 저 병상은 찰 수 있는 위험 상황이고 그럼 다른 지방은 어떤가 보면 충남, 충북, 그리고 대구, 부산 모두 다 한 자리수입니다. 심지어 광주, 대전, 강원, 전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중증 환자가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돼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다른데도 남아돌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병상도 위태롭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짚었는데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재 상황 어느 정도나 더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를 버텨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다음 주 한 주를 버티기도 힘들다? 예, 예, 지금 하루에 지난 2주 동안 하루에 300명 정도 평균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환자 발생이 한 1.5%가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 한 70명 정도 중환자가 나온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중환자가 발생한다면 1주 동안 한 35명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실 한 20, 30개로는 크게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어쨌든 저희가 타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게 뭔가요, 그러면? 가장 급한 것은 이제 노인분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진단을 받아야 중환자로 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증상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검사를 받아서 네. CT를 찍어보면 이미 폐렴이 많이 진행된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지 중환자로 급격하게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 또 그런 분들하고 접촉했던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꼭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징후가 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광화문 집회 갔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빨리빨리 검사를 받아라. 특히 예, 노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오늘 상황으로 봤더니 확진자 수가 이제 300명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오늘 하루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인 건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면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만 봐서는 좀 어렵고요. 네. 보통 우리가 주말에 검사 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네. 월요일 날은 환자 수가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한 수요일까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네. 이 상태로 좀 줄어들면 좋은데 만약에 다시 늘어난다. 그러게 네.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상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수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자, 수도권 거리두기 어제부터 2.5단계로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력한 그 거리두기를 하는 효과는 한 어느 요일쯤부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네. 지난 주말만 해도 대구 때에 비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 20%만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번 주말 보면 한 30%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동참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 더 열심히 해서 대구 때처럼 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40% 이상 줄어들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이 이전에 얘기하실 때 아, 3단계로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라든지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안 받고 있는 것들이 N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직도 그게 많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광화문 네.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네. 약 30%만 검사를 받았고 네. 아직도 검사 안 받으신 분들이 60, 70%에 이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지역으로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N차 감염이 나타나면 한 번에 20, 30명씩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말대로라면 2.5단계 강화된 게 일주일 지나더라도 광화문 집회라든지 사랑제일교회 발, 이 찾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한 이유가 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네. 이미 감염된, 노출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또 대면 여배를 한다든지 가족 간의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검사를 열심히 해서 빨리 찾아내는 거, 그 두 개를 동시에 해야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들한테 당부하는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만 네. 더 참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말에 그 비대면 예배를 네.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랬죠. 안타깝게도 주말에도 교회 직접 나와서 예배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네. 한번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비대면 예배 권고에 따른 교회들 주일이지만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가 먼저 덕을 세우고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시다시피 교회는 비어 있습니다. 네, 같은 지역 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동참할 때 이웃이 편안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네, 모든 교회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제도 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비대면 예배 지침을 어겨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인데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대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를 대면함으로 예배가 되어지고요. 역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또 다른 교회입니다. 막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이제 정치하시는 뭐 대통령으로부터 다 이걸 제대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분명한 주요 집단 네. 감염원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네.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지금 계속 많이 나가고 있죠. 예, 지금 2천여 곳을 서울시 기준으로 단속했는데 네. 이 어제 일요일에 예배를 감행한 곳이 40곳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는데 모였다는 거예요. 네. 저는 역으로 그럼 더 많은 수의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네. 이 주일에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비대면을 하는 나머지 수많은 교회들은 예배가 아닌 것인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평화롭게 하는 것인데 지금 저랬을 때는 모여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네. 중세교회의 패스트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아, 교인들 대면하면 좋죠. 저도 신앙인인데 대면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면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건강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사실 그럼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가정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집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가정 예배들이라고 많이 교회에서 권하거든요. 또는 다른 형식의 예배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좀 심각합니다. 여기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예배도 예배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는 이제 치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 이 지역 주민들의 99%는 다 이주를 했어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재개발을 하려면 그 지역을 다 동시에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이 명도소송, 나가주십시오 하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6월에 두 차례, 6월 초, 6월 말에 이 명도소송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물리적 충돌 때문에 이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조합원들이 자 지금 이 좀 교회가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명도 소송 이 결과를 집행하기에 좋은 시점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히려 이 신도들이 결집해서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험악합니다. 자 그래서 그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8일째 폐쇄된 사랑제일교회입니다. 하지만 진입로 곳곳에 교인들이 천막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랑제일교회 강제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완력을 통해서 정상적인 법 집행을 애초에서부터 하지 못하도록 공권력보다도 더 강하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구역 안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개발구역 조합원들한테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다 이런 문자를 보낸 데 이어서 최근에는 조합원 개개인한테 교회 탄압을 중단하라, 계속 탄압하면 너도 밤길 조심하라, 내 자식이 잘 되고 온전하길 원하느냐, 집안 단속 잘하라는 문자와 전화를 걸어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주민들이 저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두 통이 아니고 다발적으로 날라온다는 건데 첫 번째로 전 제일 무서운 게 나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건 상대가 나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문자를 보시면은 네 자식이 온전하길 원하느냐, 문단속 집단속 잘해라. 이건 굉장히 위협이 가해지고 심지어는 또 남편 직장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주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좀 철거를 위해서 이 이전을 위해서 근처에 가면 첫 번째로는 감염 위협에 상당히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문자 협박까지 있으니까 교회 신도들이 교인들이 나를 알고 우리 가족을 알고 혹시 위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공포감에 쌓여 있다는 거고요. 왜 이러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이 이전 비용을 좀 막대하게 내라는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500억 원대의 비용을 내야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니까 결국은 간혹 이제 재개발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제 좀 이권 분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교회 측이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럼 돈 문제도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협박하고 그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가 휴진을 한 지 지금 11일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강력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거부의 강행 이후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정책 제안을 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즉시 진료 현장에 복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나서서 네, 중재를 네. 나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지금 요구사항은 법안 철회 요구. 이걸 네. 지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완전 거죠? 철회인데 사실 지금 정부가 많이 후퇴했어요. 네. 사실상의 백지화, 원점 재검토까지도 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인들의 동의가 없이 네. 협의 과정에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절충안이 도출돼야 그것으로 추진이 되지 정부안은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되긴 어렵습니다. 여기 한정혜 위원장이 오늘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자, 공개 토론이라도 열자. 지금 명문화해 주지, 원점 재검토, 철회라는 말을 명문화해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면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또 의사들의 입장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 토론 자체가 하나의 명문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의 이제 근거, 기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사사건건에서라도 의료계 대표하고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하고 정부 측 인사하고 토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그런 이제 토론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반 못 얻어서 전공의들이 네. 파업 계속 갈지 말지 네. 그걸 이제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첫 번째 투표에서 부결돼서 맞습니다. 재투표해서 그때 결정됐죠. 그만큼 의사 집단 안에서도 예.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갈등이 있는 거고요. 의사 집단 안, 전공의 내에서만도 갈등이 있는 거고 네. 저는 전공의 한 분의 내면에서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계속 파업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갈등 상황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동력이 꺼지는 것보다는 지금 협상에 임해서 정부는 투트랙입니다. 고발 때문에 화가 난 건 이해를 해요. 네. 근데 고발을 구제하는 거. 지금 의사고시 일주일 연기한다는 속보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제책을 정부도 찾고 있는 거거든요. 타협이 된다면 법적 고발은 철회하면 되니까 지금은 빠르게 소통에 임해서 이 협상 테이블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관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나중에 파업에 대한 내부 반론이 커지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뭐 생각이 다른 의사들이 SNS에 이제 글도 올리고 맞습니다.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강대강 대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정부에서도 구제책 같은 거를 내놓을 텐데 네.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전공의들이 이 현재의 우리 코로나 전국을 좀 생각을 해서 빨리 그 협상에 응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맞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